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 중에서 앞 시간에 이제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시기 및 소멸시기, 그리고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 그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서 위약 효과, 감사 효과,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약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약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먹는 거는 약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먹는 약이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정신과 조현병에 사용하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 제일 처음 나온 게 1952년도예요. 그때 이제 클로로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약이 우연히 발견이 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이병 자체를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용소에 가둬놓고 조현병이 발병했다 하면은 거의 평생을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치료를 대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클로로프로마틴이 1952년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1958년에는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효과적인 항정신병 약물들이 한편으로는 나온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이제 유럽도 없고 미국도 없고 다들 과감하게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 지역 정신건강 센터라든지 정신건강 센터를 설립하고 여러 사회복귀 시설들을 만들고 그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성과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치료 회복률이 좋아지고 등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항정신병 약이 나오기 이전하고 나온 이후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약물 선택에 대하여 해서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이라고 하는데,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 1990년대 중반부터 2세대 약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이게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약의 기전에서의 큰 차이가 뭐냐면,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만 눌러줬다. 그런데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준다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세대 항정신병 약물과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약효는 사실 2세대가 좀더 좋다라고 하지만 약효는 크게 더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세대가 더 좋다는 건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특히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덜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은 클로자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클로자핀에 대하여 해놓고, 클로자핀이 다른 2세대 약물들 중에서도 사실은 약효가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2세대 약들보다 훨씬 약효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데에 약효가 좋냐? 여기 폭력이 심한 환자들이라든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 그리고 환청이 심한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효과가 월등하게 좋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클로자핀의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한 가지 단점이 피 검사를 해야 된다. 왜? 1000명 중 8명한테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피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요 단점,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지니고 있다. 근데 뭐 백혈구 감소증 자체는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한 달에 한번 피검사를 해가지고 백혈구가 떨어지더라면 그때는 즉시 클로자핀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이건 큰 문제는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검사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의 불편함이 진정작용이 가장 심한 약이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매우 좋기는 하지만 진정작용 때문에 못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잠이 너무 많이 오고 뭐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환청이 정말 안 떨어진다, 뭐 오랜 세월 안 떨어진다 할 때는 클로자핀으로 바꿔보는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클로자핀이 아무튼 약효가 매우 좋은 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이제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은 우리가 가족분들에게, 당사자분들에게 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든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주든 간에 아무튼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거에 제가 총 9가지로 나눈 건데 첫 번째가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에서 독한 약이다 또는 중독된다 이런 오해들을 하는데 정신과 약물이 사실은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하는 내용을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의 목적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억제제입니다.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 최소 2년에서 5년 또그 이상의 장기 복용해야 됩니다. 약효와 부작용에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주체 외력의 부작용, 안콜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그리고 기타 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 및 소멸 시기 해서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진다.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요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가 있다. 라고 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약을 먹어야 된다. 또 약물 수능과 약물 비수능의 문제 해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할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서 위약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이 아닌 거를 약이라고 하고 주면은 어느 정도는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이펙트를 우리말로 위약 효과라고 번역하죠. 밀가루를 가지고 약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 약이다 하고 줘도 약효가 어느 정도는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게 위약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중에 사실은 약들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 약이 이 위약 효과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비로소 그 약이 시중에 판매 가능한 약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약이 아닌 밀가루도 내가 약이라고 믿으면 그게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약 효과라는 현상이 있고 또 감사의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약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그 약을 먹으면 약효가 더 좋게 나타난다. 약효가 더 좋게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약두알 먹어야 될걸한 알만 먹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죠. 약효가 잘 나타나면 그런 것이에요. 약이 인체에서 잘 흡수되고 잘 작용하고 하면은 약을 두알 먹어야 될걸한 알만 먹어도 두알 먹은 효과가 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약물 선택에 대하여 해서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 그리고 클로자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고요. 요런 내용, 요런 정도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약에 대해서 강의하는 김에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치료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뭐두 가지, 하나는 입원 치료, 또 하나는 약물 치료. 크게 보자면 이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입원 치료는
사실은 필수는 아니에요. 2번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2번을 시키는 이유는 약을 먹이려고 2번을 시키는 거죠. 또뭐 한편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또 심한 조울증이나가 발병하면 의례껏 입원을 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맨 밑에서 나왔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에 정신과 입원실이 없다 하는 게 법적으로 정신과 질환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법적으로 금지시켜 나가는 나라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이 1979년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정신과 병원의 입원실을 폐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탈리아가 그래서 79년이니까 89년 그 다음에 99년, 1999년도에 와서 완료가 된 거죠. 나라 전체의 정신병원의 입원실을 없앤 거예요. 정신과 입원실을 없애버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정신과 병원의 병실을 없애기 시작했는 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병실을 줄여나가고 없애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줄여나가고 없애기 시작했고, 그럼 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950년대, 1960년대부터 정신과 병상을 없애고 줄여나가기 시작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이 위주예요. 학교도 민간이 사립학교가 위주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사립학교, 사립병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한95% 정도의 정신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인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정신병원이 이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라 말이에요.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정신병원의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게 이제 숙제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입원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펴간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나가는 예산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1960년대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탈원화 운동이라 하죠. 탈원화. 정신병원에서부터, 이제 퇴원을 시킨다. 그래, 탈원화 운동. 내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받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신과의 치료 전략을 선회한 거죠. 유럽은 1950년대부터, 미국은 1960년대부터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1970년대에 가서도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신병원이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굳건하게 있으니까 이제 바실리아라고 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신과를 없애는 작업을 해오던 그 정신과 의사와 그 일단의 그룹들이 들어가지고 아주 과격한 그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해졌던 이유는 이탈리아의 법을 제정하고 하는 절차가 우리하고 다른 것도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 제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법을 만들고 투표에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법안을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을 다 없앤다는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 국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뭐 서명이 뭐 일정 인원 이상, 몇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그때는 무조건 하고 이게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뭐 그런 무슨 제도가 있는가 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명을 막 받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인원이 이제 목표 인원에 근접해 가니까 국회가 들어가지고 타협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다루어 주겠다.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안 붙이고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 1979년에. 그래서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나라의 모든 정신과 입원시설을 다 없앤다. 이렇게 뭐 정신과 입원시설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식으로 하면은 각구군 단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저거를 대폭 기능을 강화시켜준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한 5실, 10실 정도로 응급할 때에는 입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추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것도 정말 며칠간 입원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신과 병원을 다 없애고 대신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정신과 환자들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뭐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아무튼 정신병원이 없이, 정신병원 입원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통계 나온 거를 보면은 전체 조현병 환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단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들이 전체 정신과 환자들의, 전체 조현병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단한 번도 정신과에 입원 안 했다 하는 거죠. 입원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치료를 받은 거죠. 외래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이제 방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아주 효과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게 팩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팩트라고도 하고 액트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라고 하는 액티브 커뮤니티 세라피라고 해서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차량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나가는 거죠. 한 3, 4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그 팀이 이제 움직이면서 직접 지역사회 가정을 방문하고 환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등등 이렇게 이제 개입하는 것인데, 방문 진료죠. 그게 효과가 엄청 크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시스템은 입원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입원을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하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보건소에서 한 팀이 나와서 집에서 환자가 어떤지를 살펴봐주고 집에서 바로 약을 처방해주고 등등 이런 게 우리 가족들이나 환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은 입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치료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득이할 때 입원을 시키는 것이고, 치료의 필수 요소는 약을 복용하는 거다. 그 이야기. 그럼 부득이할 때 입원을 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위험할 때 입원을 시킨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강제 입원의 요건은 위험성의 정도다. 치료의 시급성이 강제 입원의 요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치료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골든 타임을 놓친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강제로 입원시켜서 뭐를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해의 위험이 있다. 심각한 자해의 위험이 있다. 심각한 타해의 위험이 있다. 심각한 자해, 심각한 타해라고 하는 건또 뭐냐? 그건 사람이 생명과 관련된다. 잘못하다간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겠다, 자살하겠다, 잘못하다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내지는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하겠다. 이렇게 될 때에만 강제 입원을 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님들이 보면 골든타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그때,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분들이라든지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바보가 되는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뭐 지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골든타임을 놓치면 뭐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인지기능이 약간 저하되는 거는 나중에 되면 어차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인지기능이 정말로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하가 되느냐, 이게 치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달리 표현해 약을 안 먹고 첫 1년, 2년, 3년을 보냈다 해서 이게 뇌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립된 채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지기능 저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나 이런 게 발병해서 그때부터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세월을 보내면 인지기능 저하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지나치게 의사 선생님들이 골든타임, 인지기능 저하, 뭐 지능 저하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하도 이 정신병 발병해도 바로바로 병원으로 안 데리고 오고, 뭐 구타러 데리고 다니고, 퇴마의식하러 데리고 다니고, 또는 치료 안 받고 버티고, 이런 경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치료받으러 오십시오 해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그 뜻은 알겠는데, 안 그래도 부모님들 마음이 불안하고, 애는 치료를 안 받으러 병원에 절대 안 가겠다 하고, 뭐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만 큰일 납니다, 안 데리고 오면 큰일 납니다 하고 하니 부모님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입원,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인데, 우리 가능하다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그렇고,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동의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고 자발적으로 약을 먹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비자의 입원이라든지 약을 먹는 것도 강제로 약을 먹게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0월 달에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잠깐만 이제 살펴보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느냐라고 할 때, 9월에 했던 공부가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을 9월에 공부를 했었고, 이번 10월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 게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월에 공부를 했었죠. 요거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약물치료 이야기했는데, 그 앞전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는데, 치료의 목표는 세 가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치료, 요것은 증상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 좁은 의미의 치료, 증상의 제거, 그 다음에 또 재활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리커버리, 요세 가지가, 치료, 재활, 리커버리, 요세 가지가 결국은 치료의 목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명시한 세 가지 치료의 목표이고요. 저는 이제 낫는다는 것을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고,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요소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정리를, 조금만 강조를 하고 지나가자면, 자, 크게 보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 무조건 안정입니다. 안정시켜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은 그의 뇌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의 몸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그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무조건 안정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안심시켜주고, 요런 거죠. 무조건 안정을, 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이는 것이고, 잠을 푹 재우는 것이고, 이런 거죠. 몸이 안정이 되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되고, 이완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수용을 해줘야 되고, 수용을 해줘야 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수용을 해줘.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을 되게 하려고 하면은,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은 과감하게 다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럼 뭐 영성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성적 안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안정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과 경청이잖아요. 자기 말을 많이 하게 해라. 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애는 도대체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거리가 벌써 이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애를 다시 내 곁에 오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무조건 애한테 잘해주고 함으로써 또 애가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잘 들어주고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노출과 경청. 그래,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관계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병이 낫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안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조건 자기 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청. 자기 노출과 경청. 요걸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애가 많이 안정이 됐고, 이제 부모하고 사이도 좋아졌고, 지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이제 말도 잘하고 한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자극을 접하게 해야 된다.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 우리 애들이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 같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거를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고, 세상 하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 지 혼자 세상 경험을 해라 하면 절대로 못 하거든요. 부모님이 나서서, 부모님이 세상을 다니면서, 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세상을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부모님 스스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던 생활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죠. 부모님 스스로가 넓은 세상, 다양한 세상을 구경하러 다니는, 이게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자녀분을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욕구 탐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가 움직여지는 걸 관찰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만드는 작업.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 단계적으로 볼 때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9월과 10월에는 저희가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제 11월,
오늘 이제 10월 교육의 마지막인데 11월에는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1월에 공부할 텐데 11월 4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법, 위기 관리법, 그리고 증상 관리법의 핵심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월 11일에 가서는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불안과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말씀을 드릴 거고요. 11월 18일에는 음성 증상, 와해 증상, 그리고 강박 증상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11월 25일에는 조울증 증상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강의할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1월 달, 2월 달 되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12월 달 그리고 1월, 2월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후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음 달에 공부를 할 텐데 이번 달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 공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